2024년 하반기 닭띠 운세. 황금알을 낳는 재복과 성공운을 붙잡아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의 닭띠 운세를 샅샅이 파헤쳐 여러분의 손에 꼭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띠하면 정말로 성실하고 꼼꼼하지요.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항상 활기가 넘치며 친절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아는 아주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닭띠인데요. 이런 닭띠가 하반기에는 어떤 운으로 흘러갈까요? 여러분들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이 닭띠가 양력 8월에는 용기를 내어 도전 쪽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력 8월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살짝 필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이 좋겠네요. 그것과는 반대로 자녀운은 아주 좋습니다. 닭띠가 하반기에 자식의 출세를 기대해봐도 좋은데 특히 69년생은 그 길이 조금 일찍 열렸습니다. 자녀가 승진을 하거나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도를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력 9월은 닭띠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9월에는 하반기의 시작으로 좋은 시기로 코앞에 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말고 구설을 피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에게 큰 이득이 되지도 않는 일에 묶이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정의감이 앞서서 소득도 없는 일에 감정을 쓰지 마시고요. 남의 일에 지나치게 오지랖을 부리는 것도 참으십시오. 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일단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좋은 제안을 받거나 거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목돈을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9월까지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사주와 합이 잘 맞아서 행운이 빨리 붙으신 분은 9월부터 서서히 재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타이밍이 착착 맞아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기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을 앓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평소 건강에 따라 다르지만 자칫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일을 진행하신다면 10월 이후로 넘기시는 것이 좋겠네요. 양력 10월 운세를 알아볼까요? 직성에 도움이 들어왔으니 주변에서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쉽게 승인받거나 주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집안일을 하랴 바깥일을 하랴 눈코 뜰 새 없다면 형제 자매나 시댁 식구가 자연히 나서서 도와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혹은 자영업자 분들도 좋은 직원을 쉽게 채용하실 것 같네요. 여하튼 주변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사무실이나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부터 가게, 식당, 장사를 하신 분이라면 평소대로 일하시면 되고요.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이나 전업주부 분들은 일부러라도 바깥에 나갈 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으면 이 운도 고여 있다가 썩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내가 먼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운기를 터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1월에 재성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기지개를 쫙 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력 11월은 드디어 100일의 운수가 터지게 되는 달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복이 빛을 발하니 비즈니스든 집안일이든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돈이 돈을 부르니 가정의 불화마저도 눈녹듯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특이한 것은 재물과 가정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혼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힘을 합쳐서 자산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하거나 공동명의로 해둔 부동산이 팔리는 경우가 바로 그렇지요. 두 번째는 식구 중에 하나가 큰 돈을 벌어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을 경우입니다.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사례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일의 운세는 제복으로 시작이 되니 재물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이 한번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들어오니까 좋아진다고 하여 안주하지 마시고 본래 하시던 일에는 충실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력 12월은 온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할 겁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웬만한 어려움은 모두 해소가 되겠네요. 다툴 일은 적고 웃을 일이 많겠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생활 반경이 바뀌게 되는 선택일 가능성이 큰데요. 거주지가 바뀌거나 직장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가 왔으니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해서 머리도 아프고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터로 옮겨가시면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기란 기운이 뻗칠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자녀까지 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요. 자식네와 떨어져서 살기를 결심하여 나도 편하고 또 자식들도 편해질 수 있고요. 이미 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은 자녀 가까이로 이사를 하면 나는 손주를 봐줄 수 있어서 좋고 자식네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생겨서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를 따져보시고요.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갑진년 하반기 닭띠 운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운을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을 하고 열심히 복비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